안녕하십니까. 오대산 월정사 원행스미락 합니다. 오늘의 공부 주제는 매 4년마다 오는 윤년 윤달을 맞이해서 금년에는 경자년 윤사월이 들어서 오늘이 초하루 날인데 동국세시기에 올라있는 윤달에 하는 불교의 고유 행사가 있습니다. 생전예수제라는 그러한 행사인데 매년 우리 조상들은 윤달에 생전예수제라는 기도행사를 봉행하여 왔으며 또 윤달에는 신도들과 더불어 사부대중이 함께 삼계도에 삼계의 유명한 사찰을 다니면서 참회기도를 올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은 특히 세계 제3차 대전의 버금가는 코로나19에 대한 그러한 국난에 가까운 이러한 때를 맞이해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는 오늘부터 부처님 모신 날 연등제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행사를 모든 것을 취소를 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가피로 우리가 우리 국민이 다 같이 국난에 가까운 코로나19 소멸 참회 기도와 여러분들의 신심이 증장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생전 예수제란 무엇이냐 하면은 매년 4년마다 윤달과 윤년과 윤일이 있는데 동국 세 시기에는 우리 조상과 불교 신도님들은 윤달을 맞이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현증수복하고 사후 왕생 극락하는 그러한 발언을 가지고 살아서 자기가 7749제를 봉행하고 이러한 봉행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현세에 있는 사람들이 수명과 복덕이 증장하고 죽어서도 사후 왕생 극락하는 이러한 참회 기도를 통해서 도량마다 이러한 행사를 봉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국난에 가까운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리두기와 생활방역, 개인방역,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봉행하면서 자기 자신이 부처님 정신에 의해서 생활하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 한반도에 있는 기운이 서기 동래라 하여 한반도의 기운이 솟아서 한반도의 기운을 증장시키고 또한 세계 인류를 지도할 수 있는 여력과 힘이 증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으며 죽으면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생전 예수제라 그러면은 날생자 앞전자 미리 예자 딱을 숫자 제게 제자인데 우리가 죽게 되면은 7일 7일마다 그 49제를 봉행하는데 이걸 또한 생전 예수제를 뭐라고 증명하느냐 그러면 예수 시황 생칠제라 그러한 말도 있는데 이러한 말은 우리가 죽게 되면은 불교에서 죽은 자를 심판하는 10명의 왕을 일컫는데 첫 번째는 진광대왕이요, 초광대왕이요, 송제대왕이요, 오관대왕이요, 염라대왕이요, 변성대왕이요, 태산대왕이요, 평등대왕이요, 도시대왕이요, 전륜대왕안 등 10분의 대왕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생전 예수제는
사생전에 다음 생에 받을 자기의 과보에 대해서 미리 자기가 죄를 지내 올려는 의식으로 일명 날생자 재계제자 생제라고도 하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또 동국 세 시기에 윤달의 풍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특히 윤달을 맞이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얼어있고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까지 동결되고 거리를 두면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 정신에 더 가깝게 수행을 하고 오직 부처님의 정신에 생활할 때 부처님의 가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나라가 자기 집안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2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약 한 5개월에 갇혀온 이러한 속에서 그래도 우리 국민은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여태까지 잘 대처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태원과 노래방 등에 이러한 출입하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조금 확진자가 늘어서 다시 또 중고등 학생들이 등교를 했다가 다시 또 소개되는 이러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다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시여, 한국 불교는 1600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에 부처님의 가피가 승승계승되고 증장하여 왔습니다. 이럴 때 불자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처님에게 염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다 이러한 강의와 법문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법문을 듣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많은 저도 산속에서 감명을 받았으며, 인터넷 방송과 내 개인 유튜브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후로 약 50여만 명의 갇힌 조회수가 등록되는 것도 이 다나TV와 다나에 대한 이런 부분과 이러한 법문을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과 불자 여러분들과 다나가족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월달을 맞이해서 녹음이 풀어져서 5월에는 윤 4월 초하루 날을 맞이해서 굉장히 녹음이 우거져서 오대산은 푸르고 싱그럽고 이렇게 숲속이 녹음방초가 우거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불자 국민들이 오대산을 방문하지 못하고 이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와 또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시청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들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과 불자들은 이 어려울 때일수록 부처님께 더욱 정진하고 기도하고 참회하고 경전을 봉독하고 주력하고 참선하고 간경하는 그런 사경하고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세계인들이 한국 국민을 바라보고 한국 국민을 롤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이러한 정신이 그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5000년 역사 이루어온 속에서 동양사상과 유불선 3교와 특히 한국불교는 호국불교로서 오늘의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방송을 시청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불자 여러분들의 염려지덕이고
기도 참여하는 그런 정신으로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침 양력 2020년 5월 23일 음력으로는 윤 4월 초하루 날입니다. 마침 오늘이 전 노무현 대통령의 11주기 추모제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생전 예수의 삼칠제가 있어서 봉화마을에는 가지는 못합니다만은 이러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여러 국민들과 불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소통인 것입니다. 어떻게 소통을 하고 이웃을 알고 이웃을 이해를 하느냐. 이웃나라와 자기가 살고 있는 이웃 국민과 이웃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뜻을 두는 것입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그 물은 썩게 되어 있으며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곳에 고여있는 물은 생각이 잠겨있는 것은 그 물이 고여서 썩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단히 인터넷 방송과 유튜브와 이러한 불교적인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항상 부처님의 경전과 큰스님들의 법문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강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유일경경 불인지묵성 전개무일자 상방대광명이란 말이 있는데 내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은 펴지 않아도 항상 광명을 바란다 그랬으며 이것은 이 경전은 종이와 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며 정신에 있는 것이며 영혼에 있는 것이며 혼령혼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지만 실제 죽은 것이 아니로 영혼과 영가라는 지위에서 다시 인연이 되면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상단 중단 하단 고사단 마구단 사자단 등을 구단을 차려놓고 매 칠칠제마다 생전 예수제를 봉행하고 있으며 살아서는 현증수복하고 사후에는 왕생극락한데 죽어서도 구중구품이라는 그러한 도리가 있습니다. 육도 환생하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 아수라가 되느냐 죽어서도 등급이 있어서 상상품이 있고 상중품이 있고 상하품이 있으며 중상품이 있고 중중품이 있고 중하품이 있고 하품도 하상품이 있고 하중품이 있고 하하품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별로 차려놓고 그분들께 그 영가들께 자기가 현중수복하고 사후왕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와 이런 곳에 동참을 하시고 동참하시지 못하는 불자들은 이러한 유튜브와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가 처한 곳에서 기거하는 곳에서 열심히 정진하여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신 일이 소원 성취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불자 여러분들의 국민 여러분들의 부처님의 가호가 가피가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만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